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저 물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수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택배로 짱어 후이를 나갈 건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 정성이 들어가는 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저도 그렇지만 고기를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좋게 갈지 그걸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. 내 손 떠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저는 피를 뗍니다. 장어구이도 택배로 할 때 뭐 해드릴까요? 아, 잠깐만. 전화? 예, 네, 잠깐만요. 혼자 주실 거? 두 명? 뭐 2만원치만 해드릴까요? 네. 예. 반도시락 나옵니다. 반반 하시려고? 예, 네, 됩니다. 치치입니다, 치치. 새꽃이라는 겁니다. 자, 이거 피를 뗄 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신경을 죽여야 됩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뭐 될까요? 네? 삼도면 35,000원. 두 분 드시는 거예요? 한 마리 없으니까. 삼돔 아니면 뭐 제빵어도 있고 강성돔도 있고. 강성돔은 자연산. 이렇게 죽여놓고 피를 빼겠습니다. 피는 이제 여기 심장 밑을 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피줄까지 끊고 심장을 꺼내야지 피가 본전처럼 안 나옵니다. 예. 이렇게 피를 쫙 빼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어서오세요. 방어 쓸 거예요, 네. 방어? 방어는? 맛있죠? 네, 맛있게 드세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
벌써 이거 장어를 다 손질하고도 남는 시간에 피 빼고 있습니다. 두 배로 오래 걸리니까. 아, 대부분 이제 진장에서 빠르게 해야 되시는 분들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못하는 게 뭐 안 하는 거죠.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. 뭐 찾으세요? 요즘요, 이 제빵을 하는 고기가 원래 대방어보다 더 크게 크거든요. 근데 큰 건 맛있어. 1kg에서 1.5kg 짜리가 제일 맛있어요. 근데 이게 가을에 거제도 쪽에서 잡히거든요. 이 사이즈가. 그래서 이게 맛있습니다. 우리도 한두 마리씩 먹을 만큼 맛있어요. 이게 일본에서 양식도 하는데 이 맛이 안 나요. 네, 자연산인데 이, 딱 이 사이즈가 맛있어요. 이거 조금 작으면 약간 덜 맛있고. 지금은 이제 이 사이즈는 1kg 넘는 사이즈들은 또 이게 2kg 넘어가면 또 맛없고. 제일 맛있는 사이즈가 딱 1.5kg 내외, 1kg에서 1.5kg 사이. 아이 진짜 좋습니다. 아, 네. 그 간장하고 와사비만 들어갑니다. 그 3만 원. 간, 어, 초장은 여기 옆에 사실. 그것도 3만 원. 피 다 빼면 이렇게 네? 아, 제빵은 있었는데 더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네. 내일 와서 드세요, 내일. 제빵어가 요즘 좀 잡히거든요. 수온이 많이 높아서 거제도에서 원래 1.5kg 이렇게 되는 사이즈는 1년에 뭐 한 열댓 마리도 안 났거든요. 근데 거의 7-800g 이랬거든요. 근데 올해 수온이 높아갖고 요 위에까지 큰 사이즈가 많이 올라왔는지 수온이 높아서 많이 컸는지 몰라도 많이 나요. 이렇게 많이 난 적 처음이에요. 그래서 800g 속에 한 마리 1.몇kg 나가는 거는 우리가 먹었거든. 근데 지금 요 밑에 엄청 많아요. 네. 물이 튀니까 제가 몇 마리 못 올려놔도 되지.
네, 북발이는 이제 북발이는 조금 가격이 나가요. 6만 원. 여기 요 작은 발이는 네, 작은 발이는 15만 원. 작은 사이즈는 키로에 10만 원.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. 원래 11월 달에 가끔씩 올라오는데 큰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. 잠깐만. 광어, 광어. 제빵은 아니요, 제빵은 그 다음. 제빵은 3만 받아왔습니다. 아, 너무 좋죠. 이렇게. 저희는 이렇게 피를 빼면 살이 이렇게 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진공포장에서 보내드렸군요. 너무 좋죠. 감사합니다.